자, 이 종목은 대체 왜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되었을까요? 이 7개 종목을 꼽아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도 이곳에 있으신가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진테크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요즘 뭐 2분기 실적 시즌 접어들었잖아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이 눈높이 자체는 낮아져 있지만요. 반도체 장비 업체 이 유진테크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2분기 실적이 1년 전보다 1200%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57%의 상승이 있고요.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수산 대두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치솟고 있는데요. 동원수산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샘표식품 29% 상한가 임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원재료 관련주들의 하락, 원재료 값의 하락이 점쳐지며 이 관련 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콩값이 떨어지면서 뭐 식용유 같은 제품 만드는 업체들, 또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뎅이라든지 뭐 맛살 뭐 이런 것들 제품 생산해내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메디포스트.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시술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1분기 때는 이 수수료 관련한 우려 때문에 좀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지만 2분기 때는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들 7.52% 급등으로 10만 4,40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삼성전자 볼까요?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삼성 전자를 한번 볼까요? 바이로직스? 어떤 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저희는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 나오면서 빠지고 빠지고 또 빠졌잖아요. 액면 분할 이후 52,000원대 이쯤이었는데 주가가 40,00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2분기는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3분기를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란 시각입니다. 이 시각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현재 2% 올라가고 있고요. 45,800원대에서 전일 대비 90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 가운데 하나 또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거듭했던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지난주에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업 가정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현금 창출 능력이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다. 진짜 안 좋다. 근데 지금은 좀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애플의 신제품 나오면 이거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시각. 반대로 아직까지는 아직 멀었다라는 시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4.7% 반등,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은 다음은 삼화전기 보겠습니다. 전해 콘덴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이 뉴스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삼화전기의 관계사죠. 서로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화 콘덴서의 주가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 지분을 2.24%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화전기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시각 현재 15%. 와, 이렇게 뛰어오르네요. 49,300원. 또 삼화 콘덴서도 52주 신고가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볼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거 회계부정 논란 결과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18일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회계부정 이것이 고의성이었냐 아니면 그냥 과실에 불과했느냐,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엇갈린 견해를 내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은 4%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427,000원대 어떻게 평가했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주가에 대한 판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볼까요? 뭐 일단은 예측하기 참 어려운 이슈라 뭐 그렇긴 한데 주가는 일단 많이 낮아지긴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어떤 평가 지금 현재에서 내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감원에서 일단 이 회계 감리에 대한 부분을 원한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증선이가 이제 이 에피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워낙 이제 관계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종속회사에 대한 분류 자체가 워낙
워낙 부적절했던 게 아닌가 이런 더 많은 큰 이슈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감원에서는 이런 부분의 논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현실 자체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키우기에는 많은 부담스러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원한대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만약 18일 이 발표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점을 이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런 회계적 부분이 이제 중대 과실에 의해서 조금 잘못된 과실 부분으로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강하게 지금 좀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뭐 이제 상장 폐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움으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좀 덜어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어느 정도 조금 이 덜어내지고 투자 심리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되게 된다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선 국내에서 몇 개 안 되는 이제 수직 계열화될 수 있는 신약 업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기적인 접근도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세 가지 의견 중에 또 네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좋아요 의견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좋아요를 주가에 대한 네네. 전망도 좀 나눠주세요. 네, 좋아요를 일단 드리고요. 지금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상당히 이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다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호재성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이 가격대가 밴드 하단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시라면 상당히 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네. 부분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자체는 지금 일단 이 급락이 나오기 전이었던 한 50만 원 부근 선을 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신약 예,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면 역사적 신고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접근도 괜찮고요. 또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참 이 또 마음 아리를 하셨을 텐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이거 볼까요, 가정님? 이거 사마전기. 네, 나오고 있네요. 사마콘덴서랑 세트로 지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럴 만한 지금 꺼리인 건지 앞으로도 한번 내다봐 주십시오. 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말에 좀 좋은 소식을 좀 들려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MLCC의 가장 큰 이제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 같은 경우에요. 지금 18년 만에 이 MLCC 가격을 최고 30%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니온게이자의 신문에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자동차 업체라고 가전업체하고 지금 무라타가 이 가격 협상을 하고 있다. 최소 20%에서 30% 정도 도의 이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네. 좀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이 1위 업체가 이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2위, 3위 업체들을 전반적으로 다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화전기 역시나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전장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MLCC가 이 사용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했을 때는 워낙 이제 범위 자체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가격의 인상으로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가격 인상은 실적 성장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리가 남아있다고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화콘덴서나 사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도 한 15%에서 20% 정도가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가격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삼양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삼양전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삼양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MLCC에서 전도성 페이스트 부품을 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이 두 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체제 성격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그럼 당연히 좋아요로 갈까요? 네 좋아요로 드리도록 다만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신다면 대안제로. 또 두 네. 업체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던 업체라서요. 네. 기억이 나네요. 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자 어떤 종목?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게 지금 수신상으로 나온 것도 없고 뭐 애플의 아이폰 뭐 정말 뭐 정확하게 뭐 실적 나온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아직 좀 의심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이십니까? 저는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판단은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 2분기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려가 좀 되고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매출액 같은 부분은 사실 5조 원을 좀 넘어가긴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600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CD 패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조금 나올 것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모멘텀 자체는 이 LG 디스플레이 기업 실적을 전반적으로 다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LG 디스플레이의 전사적인 좀 결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LCD에서 이제 OLED 쪽으로 공정 전환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임원 경영진들의 발빠른 좀 전략 선회가 필요할 텐데 네. 앞으로 주가에 대한 판단은 좋아요라는 의견을 찍기는 좀 무리가 있겠어요? 네, 저도 조금 주가에 대한 판단은 글쎄요. 일단 판단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네. 이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사적인 결정을 좀 내리기에는 사실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공정 자체의 결정을 좀 쉽게 내리기는 좀 어려울 걸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OLED의 매출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플의 이 신제품 출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판단은 글쎄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삼성전자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죠. 네네. 정말 안 좋다는 얘기들 일색이었는데 뭐 주말 쉬고 나니까 이제는 또 좋대요. 왜냐? 3분기가 또 사상 최대가 나올 거래요. 이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역시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 레포트가 오늘 좀 좋게 나오게 되면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작용했었던 부분도 있을 거로 보이고는 있으나 일단 밴드 하단이고 지수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되는 부분은요. 역시 반도체 부분에서 디램 같은 부분에서 서버가 계속적으로 좀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 탄탄하다. 반도체 호황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애플의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있게 되면서 사실 삼성 SDS의 이러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좋아지게 되면서 진법 이익으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됐을 때도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좀 적용이 될 것은 상당히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 않느냐. 단지 저가 매수세이고 지수 방어 이 정도에서 조금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셋 중에서 그래도 고르자고 한다면? 네, 일단은 좋아요를 드리기는 하는데요. 네. 뭐 3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길게 보시면 뭐 장기적인 투자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삼성그룹도 전반이 다 괜찮았네요. 바이오로직스도 SDS 방금 말씀 주신 것도 전자도 괜찮았고요. 자, 네 종목 봤는데요. 이 중에서 탑픽은? 네, 어떤 저는 걸로 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예, 네.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좋아요 의견과 함께 내일 이제 탑픽으로 이 종목 선정하겠습니다. 자, 3시 28분 지나고 있는데요. 장 마감 함께하러 가셔야죠.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동반 강세를 연출하나 했던 양시장이 장 후반 들어서 등락이 바뀌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2280선 회복한 채 8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약세 전환했습니다. 0.13% 하락세 보이면서 807선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네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속 각각 1%대, 2%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7월 9일 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반등세를 지속해 나갔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조금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0.71%, 0.57% 상승하면서 2285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아쉽게도 0.11% 소폭 조정세로 807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양시장에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이 오늘 800억 원이 넘게 물량을 사들여주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지속해 나갔고요. 다만 외국인이 장 후반 들어서 매도 전환한 모습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매수세 보였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다소 부담이 되면서 약세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니뭐니 해도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부진한 실적 속에 하락세를 지속해 나갔지만 3분기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 전환했습니다. 1%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기 역시 2분기 호실적 전망 속에 오늘 높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 다소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메디톡스가 오늘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4%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휴젤은 오늘 하락 전환했고요. 이외에 삼천당 제약도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이 유럽연합이 철강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철강 금속주들은 하락 마감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이었습니다.